초등학교. 초등학교 얘기는 안 듣겠어. 이 사람들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 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좋아하면 놀리는 애. 정가랑 김소영. 송강입니다. 먼저 한 번씩 볼까요? 그럽시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분홍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근데? 받아보고 싶은 고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 영화 어바웃 타임 아세요? 알죠. 알죠. 네. 보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여자주인공이 자고 있을 때 남자주인공이 와서 조용히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사실은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막 그분들 다시 가라 그러고 조용히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Wake up. Mary. Would you like to marry? Shh, don't be so selfish. I'm sleeping. It's bad. 나도 만약에 고백을 받는다면 그런 식으로 고백을 받아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두 분 혹시 받고 싶은 고백 있나요? 원래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멋있게. 반대로 여자가 그 사람 되게 많은데 그 한복판에서 저한테 꽃을 들고 고백을 하는 거. 사람 되게 많은데. 네, 되게 여자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꽃은 어떤 거? 장미백송. 사람들 이렇게 뽕을 받으면서 야 진짜 싫어하는 거 나는 절대 받고 싶어 나는 진짜 결혼해줄래 5번 저는 정말 아름다운 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먼저? 네. 받고 싶은 고백인 거죠. 너가 원하면 내도 따줄 수 있어. 이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채는 포인트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눈치가 좀 없는 편이에요. 좋아할람이 나오면 무조건 까시겠네요. 안 까실 거예요? 저 생각해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포인트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과 눈이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착각일 수도 있죠. 그 상대방이 안 봤는데 제가 상대방이 저를 봤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지나가다 눈만 마주쳤는 사람. 아니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럴 수 있지.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많진 않죠.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 뽑으시죠. 이 사람들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솔직한데? 얼마나 솔직한데? 얼마나 솔직한데? 이건 없으니까 딴 거 하겠습니다.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초등학교 때 빼빼로 데이 날 여자애가 빼빼로를 들고 저랑 사귀자고 했는데 그때는 네 그냥 바로 싫다고 했어요. 왜? 뭔가 성인 돼서 사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다시 만난다고? 초등학교 때 친구?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있긴 있는데 그때 항상 싸이월드 할 때 싸이월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네. 우와, 나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그 글로? 고백 한번 받아봤어요. 있으시죠? 저 없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솔직하지 않나? 남중 남고. 넘어갈게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물론 혼자 좋아해본 적은 있는데.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짝사랑을 안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있죠. 고등학교 때여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상상하고 혼자 사귄 상상하고 저요? 저도 있어요. 언제요?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얘기는 안 듣겠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물고 그럼 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남자들끼리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운동하고 돈이 아니게 이게 교류가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남자들끼리 밥. 너도 막 축구하고 그랬어. 그건 아니지만 여자들끼리 더 노는 게 재밌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옛 사랑을 다시 마주친 적이 있나요? 이건 제가 아는데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유학 왔기 때문에. 어디서? 밀양에서. 마주친 적이 있으세요? 네. 네, 한 번? 한 번? 네. 그냥 스치듯이? 네. 그럼 뭐예요? 서로 눈만 마주치고 지나갈까요?
그럼 서로 다른 커플이 돼서 지나갔어요. 아니, 그냥 학교 끝나고 아,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죠. 제가 좀 답답한 걸 못 참아서 연락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했었어요. 술 엄청 마시고 빨라가 내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성인 돼서죠.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저는 술은 안 마시고 문자로 끄적끄적. 와, 진짜 멋없다. 그니까요. 장난이네. 있어요? 아니, 없어요. 솔직하지 솔직하지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티를 내는 편인가요? 저는 티를 안 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 좋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마음 들어도 안 좋아하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티를 안 내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티 내야 돼요? 저도 티 안 내요. 아, 뭔가 티를 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괜히 티 냈다가 나중에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거절 당해봤어요? 거절 당해봤어요. 이거 한 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재밌는데 거절 당해보셨어요? 네. 부장님 어떻게 했어? 싫어. 끝? 아 진짜? 1초 맞네? 아 심한 뭔가 있겠지 알려고 하지 마. 알겠어. 미안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굳이 정말 뭐 연인 관계를 떠나서 여러 가지 그냥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좀 눈치도 없고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랬던 건 없어요. 있으세요? 그냥 나 나만 있어야 돼. 나만 보고 있어야 돼. 잘못 이해한 적 있어요. 영화 보자고 했다가 까인 적 있어.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좋아하면 울리는 정가람 김소연 송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Netflix.